정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예, 함께 할 것을 굳게 믿고 또 우리가 함께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예, 피켓 한번 쭉 한번 올려보세요. 자, 정말 그 다양한 목소리가 예, 많죠. 예,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예,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예, 열심히 예, 싸우시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때는 저희가 여러분들과 읽으면서 함께 예,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재량이 아닌 의무라고 명시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상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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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다음에 일본 정부는 일본의 미래 아이들에게 진실을 가르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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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쳐라.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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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해결할 수 있도록 국제 공조 외교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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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등등 여러 가지, 예.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예.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정말 이 수요 시위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 활동을 통해서 실현되는 그날까지, 예. 우리 모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남은 거구나.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요. 네, 다음은. 저희 극단 고래가 네, 오늘 진행을 주관을 맡았는데 그냥 올 수 없어서 저희가 할머니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할머니 생각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들으셔도 되겠죠? 네. 네, 극단 고래 이운호, 박윤선, 최준수 세 분이서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최근 잘 못 보는데. 내려놓고 싶어. 잠깐만요. 지금 이게 찍고 있는. 시작하고 있어. 잘 나오는지 보라고. 뭔가 너무 작게 나와서. 네, 지금은 생중계라 어쩔 수가 없어. 괜찮아. 아,
너무 노래 열심히 해준 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와! 잘 안 들으셨을 것 같아서 살짝 짚어드리면, 이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사실 이 말을 되게 할머님들께 하고 싶었다고 해서 이가 노래를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모두 할머님의 친구가 되어드릴 거죠? 네! 그럼 다 같이 큰 박수로 할머니 사랑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할머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1195차 수요시위에 참여한 여러 단체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18분 오셨네요. 박수 주시고요. 어디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초고등학교 26명. 어디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성남여자중학교 21명. 네, 감사합니다. 전주전북동화중학교 20명. 네, 감사합니다. 거룩한 말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아~ 저희 극단고래는 오늘 주간단체입니다. 극단고래 어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의 행여로 김원옥 할머니 오셨고요. 예수성심시녀회 오셨습니다. 보이시죠? 네. 사회적 기업 마리몬드에서 오셨는데요. 태국 버마 지역에서 아동, 여성, 난민의 인권에 대해 운동을 하시는 닥터 티셔 허춘중 목사님, 네, 오셨습니다. 한국 매서천력센터라고 하네요. 박수 주세요.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오늘 자유발언을 다섯 분이 준비해 주셨어요. 항상 그렇듯이 여러분 하실 말씀 많은 건 저희가 다 알지만 핵심만 콕 집어서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과 함께하는 한신연락회에서 오신 일본분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쿠라 가이님께서 자유발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어디 계시죠? 귀 좀 열어주세요. 안녕하세요. 私は日本から 2日前に 韓国へ 旅行で参ったものです。 今日ここに大勢の皆さんが若い皆さんも含めて大勢集まっていらっしゃること本当に感激してご一緒できることを心から嬉しく思います。 안녕하세요. 저는 11명의 사쿠라회라는 단체에서 한국 방문 3일째를 맞은 사쿠라 회원이고요. 또 여기 여러분 젊은 분들 또 연세 있으신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昨日、ハルモニさんに応援してきました。
私の肩を抱いていいよいいよと言ってくださいました。本当に涙が出るほど嬉しかったです。春森さんの人生を本当に根底から潰し、そして悲しみの底に追いやった私たちに本人に対していいよいいよという優しいお言葉、本当に申し訳なく、そして胸が震えました。 말씀이 길어져가지고 제가 조금 정당 먹었는데요. 어제 나눔의 집이라는 곳에 가서 할머니들 뵈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들 진심으로 위로하고 사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단지 미안합니다 한마디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할머니들께서 저희를 따뜻하게 반겨주셔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동했습니다. 私は今80歳です。 今日本の国会ではアメリカと一緒になって戦争する、できる国にするために国会で戦争法というのをかけています。 저는 이제 곧 80이 되고요. 일본에서는 지금 미국하고 함께 전쟁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로, 날 일으킬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私たちは連日国会を取り囲み、8月30日は空前の規模の子供さんを連れた家族まで含めて大きく国会を取り込んで安倍政治をどうしても退陣させたい、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8월 31일에 국회에 반대하는 큰 데모가 있었는데요. 이제까지의 규모와는 다르게 아이들까지 동반한 또 부부, 가족들을 포함한 큰 규모의 데모로서 지금 그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일본 정권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하태모 전쟁에 야부데 절대 전쟁은 시다이 헌법도 소 決めています. 우리들은 그 헌법 9조를 守って 여러분들한테 정말 일본은 평화나 そして 아시아의 一員として皆さんと共に頑張れるように努力していきたい、そう思っております。 일본은 두 번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법을 지키는, 그래서 평화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最後にハルモニさんたちの健康を祈り、そして皆さん方が本当に大きく運動を発展させますよう、そして日本の私たちと大きく手がつなげますよう、記念してご挨拶といたします。本当に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마지막으로 할머님들의 건강을 기원 드리고요. 또 이번 기회를 해서 좋은 관계가, 일본하고 한국이 좋은 관계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화성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나오신 박경자 회장님, 네, 자유 발언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 박경자입니다. 여기 와서 한 목소리로 한 뜻을 외치는 여러분을 보니 마치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고 동지애가 느껴집니다. 우리는 작년에 화성시민의 성금을 모아 동탄 센트럴파크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을 하였습니다. 여기 대사관 앞에 소녀상도 많은 관심을 받지만 화성의 소녀상도
시민들을 많은 격려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어린 소녀들이 일본군들을 만행의 몸과 마음이 짓밟힌 것을 생각하면 울분이 감출 길이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진실은 널리 알리기 위해서 캐나다 한인회 함께 캐나다에도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기 위해 추진 중이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받아낼 것을 우리들의 뜻입니다. 우리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명예를 위해 나라가 우리의 명예의 위해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다음은요. 미국. 미국 뉴욕과 워싱턴, 캐나다 총 7,200km를 자전거로 횡단하시면서 네, 그 위안부 할머니의 활동상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시는 이용신님이 잘 받아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 뵙게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용신입니다. 저는 이번에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하였습니다. 우리 나이로는 62살. 정년퇴직하는 사람들이 전부 몸을 놓아서 이건 아니다. 근데 정년퇴직 전에 제가 여러분 앞에 있죠. 지금 폴리스. 제가 마포 경찰서에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성산 일동에서 근무하면서 거기 제 담당 구역에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돌아다니면 순찰하면서 아 여성 피해가 있는데 너무 우리가 관심이 없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보면은 여기 서울 사람도 여기 오신 분이 2천만 명에서 단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을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에 이렇게 싣고 LA 로스앤젤레스, 라스베가스, 그 다음에 엄청 많이 돌아서 다 돌 말씀드린 모드니까 캐나다의 토론토, 그 다음에 다시 미국 보스턴, 그리고 롱아일랜드, 뉴욕, 필라델피아, 그리고 워싱턴까지 돌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다 미국말로 써놨습니다. 한국말을 못 쓰고, 그 다음 미국말을 안 하니까 영어로 미스터 아베, 당신 사과하라. 그리고 이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는 바로 여성들이었다. 라는 것을 알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한국에서도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계속 활동해 나갈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요. 성남여자중학교에서 오신 3학년 김희주 학생이 저역을 해주시겠습니다. 멋있어요. 계속 있으시나요? 응? 이따 봐. 안녕하세요. 성남여자중학교 김희주 서준면입니다. 일단 할머니를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없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이 일본 정부에게 전달되어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인 사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 사랑하고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 중에서 다섯 분이 자유 발언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뭐 자유 발언 하지 않으신 분들도 그 마음은 다 같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네, 저도 그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북다운 고래에서 또 한 곡의 노래를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 항상 수요 집회나 이런 정적 행사에서 단골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지겨워서 아마 그만해달라고 요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만큼
또 의미 있는 곡이 없지 않나 해서 아쉽게도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안 들리셨는데 이번에 합창이니까 다들 큰 목소리로 부를까? 네.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한 분 더 계시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서초고등학교 최상 학생, 1학년 최상 학생. 아유 큰일 났네. 빼먹었거든요. 자유가랑 부탁드립니다. 되게 건강하신 것 같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초고등학교 나라사랑 동아리 1학년 최상입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들려올까? 오늘 아니면 다음 주, 또 다음 주면 좋은 소식이 들려올까? 이렇게 매주 수요일을 보낸 지가 어느덧 1200번이 훌쩍 넘었습니다. 수요 집회는 기네스북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하나의 주제로 세계에서 최장기간 기록되고 있는 시위이며 현재까지도 그 기록을 매주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기록이란 것은 깨지기 위해 존재하고 이를 위한 노력은 칭송받지만 수요 집회만큼은 매주 신기록을 달성한다는 사실이 기쁘기는커녕 마음을 저리게 합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일본 정부의 망언을 접하고는 크게 분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일본 교과서의 강제 위안부 문제나 태평양 전쟁에 대해 너무 비판적으로 써져 있다고 수정해야 한다는 당치도 않은 발언이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자신들의 조상이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매일 우리 할머님들과 그분의 가족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이에 대해 감정적이 아닌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현재 일본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알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꽃다운 청춘을 뺏긴 통안의 과거를 백발이 되어서야 밝혀주신 우리 할머님들, 전쟁터로 끌려가신 많은 분들 가운데 총 238분이 48분께서 용기를 내 일본군의 범죄를 고발해 주셨습니다.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결코 쉽지 않은 고통스러운 결단이셨을 것입니다. 제가 본 TV 방송에서 할머님들께선 당신들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엄마여서 미안해. 당신의 아내여서 미안해. 그러나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할 사람들은 우리 할머님들이 아닙니다. 수많은 여성의 삶 그리고 가족들의 삶을 짓밟아놓고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사죄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광복 이후 70년이 지난 현재 위안부 할머님들께선 배상도 무엇도 아닌 오직 사과를 요구하셨지만 이에 대해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며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안부 문제가 잊히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위안부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루빨리 할머님들의 못다 핀 꽃이 연꽃되어 그 모습이 찬란해지도록 바라며 이만 부족할 수도 있었을 저희의 자유 발언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사죄 드릴게요. 깜빡했으면 이런 가슴 뜨거운 자유 발언을 못 들을 뻔했네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실까요?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자유발언 해주시니까 왠지 제가 부끄럽네요.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극단 고래가 준비한 할머님들을 위한 노래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가 제목이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위해요. 마치 수요 집회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은 노래인데 아시는 분들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 불러주세요. 왜냐 마이크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극단 고래 이동 준비해주세요. 한번 뒤로 오세요. 저 약간 뒤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 노래를 참 자주 부르는데요. 부를 때마다 수요지표를 위해 만들어진 노래인가 싶을 정도로 가사가 딱 좋네요. 시링급의 눈물 씻어주고 푼술의 빨간 장미. 원래 항상 두 분이 오셨는데 오늘 한 분이 안 계셔서 제가 두 개 준비했는데 할머니 드리기 전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준비한 제 1195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성명 낭독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마지막에 이 두 낭독자가 구호로 네. 아, 그래. 제 1195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해방. 이 두 글자를 위해 달려온 시간이 24년이나 되었다. 짧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야 하는, 아니 들었어야 하는 사죄와 반성의 말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광복 70년의 기쁨을 아직도 자유로이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간은 도대체 누가 보상해준단 말인가. 일본의 아베 총리는 허례허식의 담화를 발표하고 여전히 침략과 역사 왜곡의 문제를 등한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역대 총리들의 담화 내용에 식민지 지배, 침략, 통절한 반성, 사죄라는 네 키워드를 합해 발표했지만 진심어린 알맹이는 전혀 보이지 않고 과거형으로만 말하는 현재의 입장이 전혀 없는 껍데기에 불과했다. 머리 숙여 진심을 담아 사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영혼 없는 담화를 넘어서 전쟁까지 손에 쥐고 싶어하는 그러한 태도는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 아베는 사죄는커녕 집단자위권을 위한 안보법을 통과시켰고 이는 일본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안보법은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아직도 안고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 여러 나라의 피해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며 더욱이 전 세계의 외면을 받는 일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아베는 자국민의 목소리도 무시하고 여전히 일본을 전쟁을 위한 나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렇듯 평화가 배제된 행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뿐 아니라 전 세계에 전쟁을 떠올리게 하며 여전히 분노와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 8월 중순에는 분노가 쌓이고 쌓여 골만 터진 안타까운 사건이 생기고 말았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안타까운 희생을 낳았던 고 최연열 선생님을 기억하는가. 그의 뜻을 모아 우리는 더욱더 큰 목소리로 힘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힘을 모아야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는 여전히 우리의 외침에 눈길을 주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정확한 역사 교육을 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한국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책임을 요구하지 않은 태도는 여전히 실망스럽다. 심지어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당연히 실려 있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다는 이유로 실지 않으려 했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임에 틀림없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모두 역사 왜곡은 그만두고 진실된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함이 마땅하다.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는 일은 나몰라라 하고 주변국들과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것은 더 이상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두 정부는 점점 닮아갈 수밖에 없다. 해방 70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해방의 의미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있다. 진정한 해방으로 가기 위한 길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우리는 끝까지 외쳐나갈 것이며 더욱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를 비롯하여 모두가 나서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정확하게 역사 교과서를 기록하여 일본군 위안부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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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하라!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에 실질적인 노력과 행동을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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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는 유엔 등 국제기구와 각국 의회가 채택한 권고와 결의를 일본 정부가 조속히 이행하도록 촉구하며 전쟁과 여성폭력 중단을 위해 노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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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9월 2일 제1195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 시위 참가자 및 극단 고래. 네, 설명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수요 집회 항상 자주 가끔 올 때마다 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수요 집회를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써있는 문구를 이용해보자면 진정한 해방, 아직 지금 올해가 해방 10주년이죠. 근데 여기 써있는 대로 저희에게 아직 진정한 해방은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정한 해방이 온다면 저희가 이렇게 수요일마다 모여서 목청 터져라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되고 또 집회 시위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저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죠? 그런 날을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움직이지 않는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다 들릴 수 있도록 크게 함소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 마음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에게 닿았을 거라고 믿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각자의 장소에서 이 마음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실천하는 것을 약속하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1195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할까요? 아, 잠시만요. 잠깐만, 나 핸드폰 좀 채팅창. 예,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집회가 끝났고요. 원래 처음에 예, 죄송해요. 가까이 갈까요? 예. 제가 원래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좀 늦어가지고 이제야 인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윤댕님 먼저. 안녕하세요. 뭐 여기에서 이렇게 뵙게 되긴 잘 몰랐는데. 오늘 또 여기 와서 많이 느낀 것도 많은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또 여기에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여기 지금 한나 씨가 또 아프리카에서 저희 모금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리 씨 할까요? 네. 예, 그리고 옆에는 한복이 너무 이쁘죠? 예, 우리 이루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냥 네. 방송. 안녕하세요. 저는 이루리예요. 그 한나님이랑 윤댕님이랑 이렇게 뜻깊은 집회에 함께 참여하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조금 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더 이런 위안부 할머님들에게 또 이렇게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BJ 한나고요. 여기에 저희가 온 이유는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위안부 할머니분들을 위한 역사관 건립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희망 프로젝트 중입니다. 저희 방송에 지금 배너가 뜰 거고요. 여러분들이 희망 풍선을 쏴주시면 전액 기부가 돼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위안부 할머니분들의 역사관. 이 일본 정부나 우리나라에게도 계속 이런 걸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알리기 위한 역사관을 건립하는 데 보탬이 될 것 같고요. 아, 오늘 진짜 멀리서 오셨어요. 윤댕님은 진짜 송도에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 이루리님은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같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서서. 근데 오늘 진짜 여기 현장에 와보니까 정말 저도 많은 걸 느꼈고 어떠세요? 오늘 현장에 오니까 느낌이 어때요? 되게 진짜 막 좀 가슴이 좀 저렸어요. 예. 할머님들이 많이 안 남으셔서. 맞아요. 예.